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5월 22일 한 주간 마무리하는 금요일 개장 전 시험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미국 시장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다우존스 0.41%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97%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71%로 전일 좀 조정 양상입니다. 자 한 시간 더 유지됐던 미국 선물 조금 더 추가 하락해서 마무리했습니다만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뭔가 하면 여기부터 올라온 폭에 뭐 절반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정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아권도 전반적으로 약세 보였는데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0.55% 하락, 니케이도 0.21% 하락한 그런 상황이고, 자 중국이 양회 전일 개최했습니다. 양회라 하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인대 그리고 정협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양회라 그러는데 같이 매년 열립니다만 올해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연기돼서 전일 개최됐습니다. 전국인민대표회의 그리고 인민정치협상회의라 칭하는 것이겠죠. 자 전일 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이 어저께 개최됐는데요. 전인대는 오늘 개최되는 걸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묵념으로 코로나 피해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했고 코로나 방제 양호하게 잘 했고 경제 사회발전 추진하기 위한 노력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시작했고요. 중국 양회에서 추가로 중국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내지는 발표하는 내용들에 따라서 중국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이 아마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자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상당한 하락 보이면서 앞전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미리 예측했던 영국의 기관에서는 재선 실패를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중국 때리기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얼간이 뭐 이런 표현들 써가면서요. 코로나 발병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자꾸 몰아붙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WHO 안에서의 알력 다툼도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억 달러 규모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과연 중국에 책임이 있는지 WHO에서 한번 잘 판단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가 기여하는 부담금 10분의 1밖에 지금 부담하고 있지 않는데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중국 편들게 한다면 우리 탈퇴하는 수도 있고 기부금 안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 화웨이 제재 조치 1년 연장된 것 다들 잘 알고 계실 테고요. 자 그러한 악재가 있는 반면에 미국의 50개 주 거의 다가 지금 경제 재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제 재개에 죄송합니다.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우존스도 하락 추세에 전환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서 반등 시도에서 다행이고요. 나스닥은 모든 이평선 다 돌파한 상승 추세 전환했기 때문에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진폭이 좀 크긴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모든 이평선 다 돌파한 상황이니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 중국이 추가 하락하는지 아니면 여기 지지선을 잘 지지하면서 반등 시도 넣은지가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렇게 오늘 체크 포인트 여러분들께 제시하겠고요. 환율은 적당한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220원과 1240원 사이 여기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큰 폭등, 큰 폭락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미국 어저께 선물 시장이 약세고 아시아권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양호한 흐름 보였거든요. 전일
0.44% 상승 마감. 코스피, 코스닥은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도 3일 연속으로 외국인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연기금도 매수세 조금 축소는 됐습니다만 매도세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에서 대량 매도가 좀 나왔던 게 전일 상황이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연기금 조금 매도했고 외국인 3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도 외국인이 탑인 8만 6천 계약보다는 거의 9천 계약 정도 매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량 매도는 나오고 있지 않고 서서히 선물을 차익 실현하면서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줄이면서 현물로 들어가는 포인트 잘 잡아야 된다 했는데 그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전일 2천 포인트 돌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2천 포인트를 지지하지는 못하고 조금 밀렸습니다만 오늘 미국 약세를 보인 것, 미국 선물로 장 중반에 다 봤거든요. 이렇게 막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오늘 빠진 게 예상치보다 더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3시에 마감했을 때 가격보다 결코 더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뭐 추가적으로 미국 하락으로 인해서 더 많이 요동친다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들고요. 외국인이 사 들어왔는데 3일 연속 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패러다임의 약간 변화가 아닐까. 기존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소형차는 내지는 오토바이나 바이크는 착착 이렇게 손해를 쉽게 할수 있는데 턴을 대형 트레일러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크게 원을 그리면서 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비율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선물을 계속 사 들어온다는 것은 외국인이 밑으로 지수 하방으로 빠질 것을 예측하는데 왜 선물을 사 들어오겠습니까? 선물 하방으로 빠져버리면 손실이거든요. 역대급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현물을 서서히 포트폴리오 구축을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IT 전기전자라든지 주도주 위주로 사 들어오면서 지수 띄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상황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양호하다 그랬습니다. 코스피보다 훨씬 양호화됐고 제대로 된 조정 한번 없이 횡보하다가 그냥 한번더 추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고 양호합니다. 자, 코스닥은 직전 고점 부위인 690도 강하게 돌파한 상황이니까 추가로 상승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727 그리고 여기 더 추가로 간다면 자 767까지도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양호한 흐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전일 지금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방송이 원활하지 못하네요. 자, 전일 5G가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반드시 5G를 소외시키고는 갈수 없다라는 예측을 했고 그 예측이 어저께 드디어 순환매로 5G가 가면서 맞아떨어진 그런 상황인데요. 자, 5G 급등하는 양상 나왔습니다. 아침 방송에서 5G 어떻게 할까요? KMW 홀딩 하십시오. 5G 순환매 반드시 들어올 겁니다. 라는 방송 마치고 그죠? 그대로 강세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다른 섹터들이 강하게 갔단 말이죠. 뭐가 갔다? 온라인 결제,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 부품,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반도체 소부장, 휴대폰 부품도 갔는데 폐기물도 갔습니다만 유독 5G가 못 갔어요. 뭐 바이오도 급등한 종목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유독 5G를 못 갔거든요. 자, 그래서 순환매 들어올 수 있다 했는데 예측이 맞아떨어져서 단번에 수익권을 전환. 자, 여러분들 5G 조금 지지부진할 때 닥터K가 KMW와 HFR 추천했었는데 실망하셨습니까? 그냥 한 방에 홈런 한 방으로 바로 역전입니다. 바로 플러스권 다 전환됐고 한번더 추가로 간다면 적절한 수익도 취하고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는 섹터는 누가 뭐라 해도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 언택트라고도 크게 범주에 넣을 수 있겠죠. 이러한 기업들이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결제
그죠? 네이버 페이라든지 카카오 페이 등등등 이제 NHN과 더불어서 QR코드 결제 시스템 구축하고 있다라는 소식 등 전해지면서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는데 전일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죠. N소프트도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특징이라면 주도주 성향만 내지는 차별화 장세, 가는 종목만 가는 차별화 장세이기 때문에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지부진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기는 합니다만 수익률 크게 잘 나지 않는 분들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LG화학도 단번에 강세 보이면서 전일 4% 이상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자, 셀트리온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20일 올라타서 21만 3천원부터 매수 의견 드리고 있고 양호한 흐름입니다. 추가로 상승한다면 23만 6천원 여기 고점대 충분히 한번 추라해 볼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계속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도 매수해 오다가 최근에 조금 주춤합니다만 별로 무리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0만원 찍고 난 이후에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20일 반드시 지지해야 돼요. 20만, 아, 8만, 아, 8천원권. 여기를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면, 밑에 박스권, 8만원권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적당하게 차익 실현하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빠지기 전에. 그죠? 그리고 저는 셀트리온으로, 일부 차익 실현한 거 셀트리온으로, 매수하라. 그렇게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고점 부위에서 상당히 흔들리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 내지는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요. 5만원대에 틀어막혀 있습니다. 자, 다만 도망치듯이 던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5만원까지 대번 올라오는 상황입니다만 자, 기습적으로 갭 상승 출발해서 돌파 시도가 나온다면 52,500원, 53,000원권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은 단기적으로 52,000원 인근에서 저항의 모습이 보이고 약간 밀린다면 일부 차익 실현. 그리고 밀리면 다시 5만원 초반에서 팔아 먹었던 물량 다시 사는 그런 전략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3일 연속 일단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보다는 양호한 흐름입니다만 쉽게 여기 8만 2천원과 8만 6천원권에 여기 박스권 안에서 지금 쉽게 돌파 시도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신규로 접근을 하고 싶다면 하이닉스를 접근하시긴 저는 권유드릴게요. 8만 한 3천원권대, 8만 2천원권대 약간 밀리다가 반등하는 조짐 보이면 그때 매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닥터케이는 공식적으로 삼성전기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제법 많이 유입되고 있고 하락 추세를 돌려냈습니다. 이러한 모양의 주가가 턴 어라운드 조짐이 보이는 상승 추세 전환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잘 간다. 나중에 주가 흐름 한번 같이 한번 챙겨보시면 되겠죠.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G는 기대감으로 양회, 중국에서도 5G 인프라 구축하겠다 이런 이야기 계속 있었거든요. 양회에 대한 내용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뉴스로 전해지지 않아서 어떠한 발표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먼저 좀 조정받았던 5G 충분히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 전일 외국계 상당히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털어내기 성향 있다 그렇게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5G 한국판 뉴딜로 추진하겠다는데 그냥 그대로 끌고 가주면 너무 뻔한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한번 흔들면서 털어내고 다시 갈 때는 더 강하게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6만 5천원권에 상단 돌파 시도 강하게 나온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그것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전일 20일 돌파 시도 나왔으니까 양호. 거래량 쓰면서 외국인 대량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양호. RFHIC가 하웨이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격탄 맞았습니다만 그대로 반등하는 상황. HFR 이세개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HFR이 가장 양호한 흐름입니다. 바로 전고점까지 다이렉트로 강하게 장대 양봉 시현하면서 강한 거래량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외국인 어저께 코스닥에서
최고의 매수 종목이 제가 알기로는 HFR이었습니다. 마감 때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3시 인근까지 그랬어요. 18만 주 사들었습니다. 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4만 2천원권에 전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강력한 추가 상승 나오는지 한번 잘 체크해보자 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기분 좋게 양봉 시연하면서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2천 돌파 소식까지 나왔으면 더할 나위 없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